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교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어느 교실에 있다, 학생들은 없지만 교실에 있다라는 그 그림에서 이제 수업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교실 라이브 수업을 할 때 앞으로의 미래 교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조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할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인클래스 LMS다. 이제 뭐 LMS를 인클래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LMS 방식의 동영상이 나온다면, 그 동영상이 지금 뭐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런 영상이 만약에 LMS 스마트폰으로 본다면, 그 스마트폰으로 저 밖에 칠판에 파워포인트 선생님 나오는 거 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볼 때 교실 안에서 야구장에서 야구 중계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같이 하이브리드 교실로 할 때 교실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 다른 교실도 보이고, 또 다른 클래스 여러 군데 같이 보이는 교실, 교실은 영화관처럼 지금 제가 보이는 이 스튜디오의 그림들이 다 프로젝터로, 요새 뭐 미디어 파사드라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교실에서 교실과 LMS와 스마트 교실을 합하는 소위 밀레니엄 하이브리드 교실,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다가 이 밀레니엄 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하고 오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밀레니엄 스쿨의 인클래스 LMS라는 것은 교실 안에는 그 파사드로 해서 여러 교실이 오고, 학생들이 보는 스마트폰을 책상에서 볼 때는, 그 구글 크롬이라고 볼 때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런 그림을 보는 것을 저는 인클래스 LMS를 쓰면 된다. LMS는 지금 오픈 EDX 혹은 뭐 많은 무드 4.0 같은 거 지금 얼마나 그 잘 만들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LMS는, 학교에 있는 LMS는 이 LMS가 사실은 그 교실 안에서 쓰는 것보다 밖에 쓰고, 처음 그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나올 때 학사 행정, 수업 체크 이런 거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하는 LMS는 일반적인 LMS, 뭐 요즘 뭐 블랙보드도 쓰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이 그 클라우드 서버도 쓰고 하는데, 저는 그 교실에서 쓰는 LMS는 구글 클래스 써도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쓰는 건 구글 클래스, 교실 안에 쓰는 거, 교실 밖에 학교 쓰는 거를 분리시켜서 학교 LMS, 선생님들 편하게 쓰는 거는 그냥 있는 거 씁시다. 구글 클래스를 써도 되고 오픈 EDX 것을 써도 되니까 이 LMS의 정의를 인클래스 LMS라는 단어를 써서 이 밀레니엄 스쿨 교실에는 이걸 활용하는 방식을 이제 가자 해서, 이렇게 오늘 주제를 가지고 잠시 밀레니엄 스쿨과 클래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비대면 교실, 텔레 교실이라는 것은 강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그 스마트폰 강의가 선생님에 있는 자료와 선생님 카메라 두 개로 나가게 돼 있는 교실인데, 학생들이 볼 때는, 뭐 교실에 보든 밖에서 보든 학생들이 볼 때는 이 자료 위주로 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있긴 하죠. 옆에 이렇게 스크린 돌리면 주면서 나오죠. 같이 합성이 되지 않고 나오는 방식을 우리는 텔레프레센스 방식이다. 모든 지금 이 그 줌이나 텔레자가 들어가는데 사용되고 있는 텔레프레센스 시스템은 우리가 줌 미팅이라고 그러지, 줌 교실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줌 클래스가 안 된다는 거죠. 줌에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보낼 때 저는 그것을 텔레 프레젠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방식의 비대면 LMS, 비대면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한번 우리가 그 문제점이 뭐였고 장점이 뭐였는가를 놓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디스커션을 해봐야 된다.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그 코로나 끝난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한번 구글 바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물었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한글로 바디에 이제 물어보면서 뭐라고 물었냐면, 코로나 서울대학 졸업생 수준이, 코로나 끝났네 서울대, 뭐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울대라고 했습니다, 떨어졌나 이렇게 물었더니 바디의 대변은 아니다, 놀라운 얘기죠. 3년 동안 대학을 안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있고, 입학해서 3년 이상을 학교에 다닌 학생들이 있고,
또 고등학교 때 학교 안 가보고 서울대 입학시험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입학 성적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 입학 성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거 선생님들이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만큼 선생님들이 학생과 계속 비대면 수업 상태에서도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다. 학교가 없는 게 아니었다. 우리가 그 클라우드상의 학교, 비대면상의 학교가 있었다라고 보면 학교는 상승한 실력을 만들어내는데 선생님과 학교의 역할은 그 학생들에게 목표를 주고 공부를 하게 하고 시험을 보고 체크를 한 것이 동일하게 갔는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학교가 변함없이 발전했다고 그러고 서울대학 입학생들이 소폭 상승했다 그러면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학교의 리포밍, 밀레니엄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봐야 된다. 이와 같은 방식의 코로나에서 되는 그 원격 수업 방식이 되고 나서 이 그 여기 보면 이제 데일리 매트라는 데에서 분석한 걸 한번 봤습니다. 이거는 2020년 이제 코로나 1년도 안 됐을 때의 그 분석을 한 겁니다. 아까 보인 그 방식으로 했을 때 사전 제작 강의 사이버대죠. 사전 제작 방식으로 했을 때가 5점을 그 수업에서 열심히 들은 학생으로 비교했을 때의 3.37점. 여기에 교수자가 안 나오고 파워포인트 음성으로 하는 보통 이제 뭐 캠테시아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편집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 PPT 강의인데 선생님이 나오게 스튜디오에서 찍는 거는 거의 3.76점이다. 사이버대가 더 낫다 이런 거죠. 이렇게 찍는 거죠. 물론 다 이것은 편집, 제작, 교수학습, 설계 이런 전문적인 방식에서 가는 여러 가지가 이제 사용되어 왔는데 그때 전에 이제 강의실에서 그 수업 자동 녹화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강의 선생님 따라가면서 찍는 것으로 했을 때로 찍은 것도 3.27점. 편집, 제작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가만히 스튜디오 같은 거 찍지 않고 한 것도 3.27점이다. 그런데 줌으로 실시간 아까처럼 이제 파워포인트 내보내고 선생님이 안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한 2.8점 정도 된다. 이게 조금 성의껏 만들어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이것이었고 이렇게 하는 이런 환경 뭐 강의 만들 수 없었잖아요. 전쟁이 터졌는데 코로나가 터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줌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도 서울대 입학생의 또 졸업생의 성적은 실력은 떨어진 것 같지 않다. 물론 이것은 바드의 얘기입니다. 전문가 얘기는 아닌데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이 방식이 아닌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아이스튜디오 제가 열심히 매일 이 방식을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은 전부 실시간 제가 지금 강의 편집하는 거 아니고 실시간으로 하는데 물론 스튜디오 장면 어디다 놓고 준비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나오게 해서 또 카메라에서 또 얼굴 조명이 좀 이렇게 눈이 잘 나오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매우 쉽다. 한번 세팅하면 거의 안 바꿔도 된다. 중요한 것은 이 강의가 여러분이 교실에 선생님 칠판 보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을 끊임없이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 국제회의에 가서도 이 방식의 교육 혁신이 칠판이 나온 이후 지금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자칠판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그것도 스틸 칠판이니까 그런 교실의 인클래스 칠판 교실 방식 어떤 멀티미디어 장치를 썼다 하더라도 그 방식보다 이 방식이 이렇게 하는 방식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업이 되는 방식을 저는 인클래스 하이브리드 교실 거기에 모든 미디어가 사용되고 거기에 모든 기술 VR, AR 이것이 다 총동원돼서 사용하는 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의 교실 수업 방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인클래스 LMS, 인클래스 플립 러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실의 강의가 또 교실의 인테리어가 변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아까 이제 보여드린 이 장면 소위 그 선생님이 줌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이스튜디오 교탁을 넣게 되면 그 교탁에서 나오는 이 선생님 합성된 장면 지금 저는 이제 ISO 7000이라고 조금 더 어드밴스된 3D 기능을 넣어서 하는 걸 쓰고 있는데 이렇게 썼던 방식이 세계 최초로 PD가 없는 편집자가 없는 실시간 올인한 방송으로 가는 셀프 강의 장치다. 제가 지금 셀프로 하고 있는 그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강의 방식, 크로마키가 없어도 되는 방식까지 다 개발해서 만들어서 자동으로 된다면, 이런 수업이 만약에 사용되어진다면 LMS도 변화가 되고 교실에서도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비대면 수업,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고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줌으로, 팀스로 해왔던 이 것을 해도 수업이 어느 정도 학생들 수준이 유지됐다면, 만약 우리가 교실을 비대면 대면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애프터 코로나의 하이브리드 교실이 된다면, 이것은 과거에 오프라인에 가야만 했고 선생님이 교실에 있어야만 됐던 수업들, 실시간이니까 빨리 볼 수도 없고 다시 볼 수도 없는 그런 방식들이 변화됐을 때 우리는 새로운 방식에 의한 밀레니엄 스쿨의 리포밍이 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학교가 LMS니까 LMS로 하는 학교 동영상 강의가 들어갔다면 숙제, 시험 보기, 이 모든 것이 줌과 같은 인터랙티브 기능을 합해서 나왔을 때의 새로운 밀레니엄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스튜디오의 미래 교실, 여기에 있는 그 교실의 교탁, 아이스튜디오 전자교탁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실은 스튜디오가 된다. 스튜디오에 찍는 것도 지금 여러분은 뭐 많이 찍지 않습니까? 뭐 무크강 이런 거 찍는 그것보다 이 칠판을 교탁을 넣었을 때 그 교실은, 학교에 있는 10개의 교실이나 20개의 교실이 전부 스튜디오가 됐을 때에 방송실에서는 아주 잘 찍는 것을 간다는 가정하에 교실에서 충분히 이런 수업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실의 스튜디오화, 교실이 이제는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아이스튜디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이제 노트북형, 이동식, 또 교실 안에서 회의실, 이런 것들을 다 구축하고 교실에서도 이 방식의 화면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아이컨택이 직접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눈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핸드폰마다 정되면 아이컨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아이스 특허 내용 중에 동시, 시뮬타니어스리,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의 눈이 그 학생이 프라이빗 레슨을 하는 것처럼 가게 되는, 그러면서 좀 아름다운 수업이 되게 되는 방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그 무들 혹은 오픈 EDX 혹은 뭐 어떠한 LMS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LMS 학습, 소위 그 강의를 들었냐 안 들었냐 하는 것에 학교 행정 중심의 LMS가 있다 그러면 저희 다림에서 아주 편하게 쉽게 다양한 LMS를 클라우드 학교에 넣어서 지금 저희가 2천만 원이면 다 꾸며서 제공해 드려서 학교 행사하는 건 하고 선생님들 쓰는 건 편하게 쓰자 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인클래스 LMS를 포함해서 인클래스 플립 러닝을 하는 새로운 밀레니엄 스쿨의 개념을 원격지 학교 선생님, 우리가 이제 학점공유제면 원격지에도 올 수 있고 이 내부 교실에서는 좀 더 멋있는 우리가 파사드 기술을 이용하는 벽이 전부 교실이, 그 교실은 전 세계에 있는 학생이 같이 보는 이런 교실로 만들어내고 이것이 LMS 또 화상회의 CMS를 통해서 모든 컨텐츠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새로운 형태를 우리는 갈 수 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국제학교, 다른 나라에 있는 학교, 다른 곳에 있는 학교와 학교 안에 있는 것이 함께하는 교실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교실은 이렇게 벽에다 스크린에 프로젝터만 넣고 조금 더 멋있게 하려면 파사드를 넣게 되면 교실이 원격으로 안 할 때는 이 교실이 이렇게 멋있는 다양하게 매일 바꿔가면서 이런 수업이 돼서 여기다가 버추얼 공간에 다른 이 VR 것들도 올리기도 하고 함께 학생들이 보는데 학생들 스크린들 다 벽에다 놓고도 갈 수 있다. 또 이 교실은 이 프로젝터로 됐지만 다양한 전 세계의 것을 보이는 소위 그 우리가 요즘 많이 보고 있는 파사드 고갱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하고 다림이 만든 소위 VR 4D 극장을 넣게 되면 실제 그런 데 가서 우리가 교육에 있는 실습, 체험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현장에 가는 것 이상을 더 볼 수 있다가 가능하게 된다.
또 여기서는 화이트보드 기능으로 그냥 벽 스크린이 전부 화이트보드가 되게 해놔서 분임토이나 이런 거에 자유자재로 이걸 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광주에 이제 뭐 세계 10대 뭐 2019년도죠. 그거에 뽑혀서 가서 거기 LED 스크린을 보니까 이 스크린이 LED 크게 두 개를 달아가지고 막 엄청 큰 데서 보이는데 이 방사가 안 보이고 녹화가 안 돼요. 거기에 제가 즉시 저희 아이스튜디오와 비디오 월드 가지고 이걸 하고 방송을 해준 장면. 이것은 원래 계획을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제가 가서 이거 너무 복잡하고 안 보이니까 저렇게 바꾸자 그래서 수업을 한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 강의 그런 강당 강당하면 중요한 사람 많이 오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도 뭐 이제 대통령이 어디 가서 하버드에서 강의한다면 그 큰 강당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 강당의 그 소중한 강의들을 전부 거기 있는 사람도 잘 보고 또 녹화돼서 방송도 하고 실시간 원격도 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LMS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이것은 제가 그 인클래스 스튜디오라는 개념을 카이스트에서 해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강의를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글씨가 이렇게 작고 강사가 여기 있는데 그 강의를 저희 방식으로 저희 교탁에서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 학생들 여기 보고 있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큰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인클래스 아이스트 강의 저기에 나오는 스크린과 강사를 합성해서 보내줬을 때 소위 야구장에서 보는 야구 수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고 이것을 LMS에 넣게 되면 강의 자체를 하지 않고 학생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자 여러분들 5분 동영상 보고 문제 풀고 LMS에 있는 시험 문제를 풀고 하는 거 다 되니까 이 방식의 수업을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을 실제 라이브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만약 이것을 그 교실에 성취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녹화해서 하게 되면 이 강의를 보는 것이 더 훌륭한 강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작은 세미나, 교실만이고 세미나에서도 이걸 넣어봤습니다. 지금 이 세미나에서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저 앞을 보지만 대부분은 여기 줌으로 있는 학생, 세미나 실교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이브리드를 모여서 질의응답도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앞으로의 밀레니엄, 소위 우리 5G 환경에서 이것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방식을 저는 교실의 새로운 그 미디어 플랫폼을 갖춘 스마트 교실, 미디어 교실, 미래 교실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이제 LMS같이 우리가 잘 개발된 플랫폼을 넣어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촬영을 이제 교실에 직접 하면 된다. 이것은 이제 약간 파사드까지는 아직 안 했지만 이제 그 파사드 건드기 위해서 지금 그 이걸 잘 쓸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데 이제 아주 훌륭하신 우리 원강영 교수님이 뭐 저하고는 제 연구소 있을 때부터 같이 해오시던 분인데 지금 이제 리타이어 하셔서 멀티미디어과도 만드시고 이런 걸 하는데 강의를 이걸로 이 교실에서 하는데 잠시 참석해서 한번 본 내용입니다. 이 강의는 줌으로 다 나가고 옆 교실에서 볼 수 있고 여기 앉아 계신 강사들이 앉아서 같이 이렇게 하는 데서 제가 현장에서 이 하이브리드 교실을 이제 한번 선보인 거고 여기에 이제 그 지금 여기는 이제 이것은 제가 그 우리 장빌슨 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초청 강의를 하는데 이런 교실에서 제가 여기서 강의는 동영상 지금 찍은 걸 플레이하고 왜냐면 이게 크게도 나오고 작게도 나오고 제 얼굴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보면서 여기서 하는 제 강의 이렇게 나온 겁니다. 현장에서 강의를 만약 우리가 쉽게 찍고 만들 수 있다면 그 강의를 5분 플레이하고 질의응답하고 5분 플레이하고 못 알아들 때 보강 설명을 하고 가는 방식의 인클래스 비디오 레슨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감히 제가 순복음교회 초청 이제 교수 선교회 초청할 때도 이렇게 여기 테레비가 있습니다. 프로젝터도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그 자리에 파워포인트를 보이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간단히 보니까 이런 강의들을 해온 예를 통해서 강의는 라이브로 하는 것보다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강의하면 된다. 우리가 컨퍼런스에 발표할 때 그냥 찍어서 같이 현장에 주고 미리 보고 와서 하면 된다. 플립 컨퍼런스를 하면 된다 하는 것들로 우리가 이 문화를 바꿔서 이런 다양한 것 외국 제가 지금 이제 어느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팔라우라는 학교와 한국의 분교를 만들어서 졸업장을 거기 따는데 꼭 가서 매일 듣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서 가고 이 방송 스튜디오를 아이스튜디오라는 서버에서 이제 조단의 서버로 가 있죠. 서버에서 이런 방송국 이동식 그냥 다 공장에 만들어 보내는 장치를 넣으면
방송실든 이런 거로 또 조금 큰 셀프 스튜디오는 이렇게 작게 교수님 방에는 이런 거 노트북 이동식 교탁으로 가는 거 전자칠판을 다 만들면 어디든지 몇 시간 안에 다 이런 방식의 컨텐츠를 만들면 우리는 밀레니엄 스쿨을 메타버스로도 올리고 메타버스 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강의도 있고 학생들이 많은 토의하는 공간이 갈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실제 이것을 이제 팔라우라는 데 학교와 여기 가장 작은 학교, 가장 작은 나라에서 가장 큰 학교를 이제 만드는데 이 기술들을 동원해서 갈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팔라우 학교를 통해서 제가 입증할 새로운 학교처럼 우리나라에는 이제 모든 것이 LMS에서 넣어놓으면 그 LMS를 교실에 와서 학생들이 잠시 강의 보고 짧게 선생님이 요만큼 낸 강의 한 걸 듣고 문제 풀고 숙제하고 토의하고 선생님이 질문하는 게 대답하는 식의 이 LMS를 저희가 지금 대학은 오픈 EDX로 초중고는 뭐 구글 클래스도 있지만 무들 4.0으로 구축해서 갈 수 있게끔 이걸 만들고 실제 여기 강의 넣고 촬영하고 하는 걸 다 만들어서 저희가 실험도 해보고 입증을 했습니다. 또 화상회의를 지금 미국에 있는 서버를 갖다 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가 지지 엔진을 써가지고 만들어서 학교에 구축을 해드립니다. 내부망으로도 되고 외부망으로 돼서 이걸 쓰면 화상회의 다 자유롭게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학교의 화상회의가 나갈 때 압축을 우리가 만들어 하니까 이 아이스튜디오를 그냥 화상 공유처럼 고화질로 그냥 내보낼 수 있다. 줌을 쓰면 얼굴은 좀 압축을 많이 하고 자료는 덜 하는데 그런 방식을 하지 않아도 우리 화상회의로 간다. 또 그 메타버스도 뭐 저희는 이제 스팟을 써서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학교 오지 않는 학생들끼리 만남은 그런 공간에서 토의하고도 갈 수 있다 하는 것들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들이 정말 놀랍게 저렴하고 편리하게 쓰여져 있는 방식들을 써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인클래스 LMS, 인클래스 플립러닝이 돼서 가게 한다. 며칠 전에 제가 플립러닝 전도사로 유명하신 그 존 버그먼하고 화상회의 해보니까 자기도 지금 학교로 돌아가서 그냥 온라인 수업이 아닌 오프라인 수업에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동영상으로 보고 학교가 숙제한다. 언제 집에서 동영상 볼 시간이 있고 언제 선생님이 동영상을 만드는 여기에 버틀레이고 그것이 지금 이와 같은 플립러닝의 붐을 쿨다운 시키는 그 철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또 이 교실의 구성, 극장 같은 교실에서 선생님의 느낌을 가지고 하는 수업을 하는 교실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신나는 밀레니엄 시대의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교실을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학생들이 재미있게 하고 학교와 학교 연결되는 그러한 공간에서의 학교를 만드는데 함께 다림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